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껴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떠한 실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어떠한 실험을 하려고 왔냐면 춥다.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깨로퍼를 타고 계단에 올라갈 수 있을지 실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단에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저 또한 해본 적이 없고 사람들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계단엔 가지 않았고요. 지금 이곳은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턱을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누군가가 이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깨로퍼를 타고 바로 이 턱을 넘어갈 수 있을지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다가 차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호기심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함께 가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시작합니다. 갑니다. 오! 올라왔어! 바퀴 하나 올라왔어! 아, 차 고장나는 거 아니야? 잠깐 부셔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 오! 오! 보셨습니까, 여러분? 와! 오! 야, 간다, 간다! 야,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오! 와! 뭐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쉽잖아, 이거! 와, 뭐야! 쉬운데? 생각보다 쉬운데? 뭐야! 별거 아니네. 어? 자, 이거 한번 내려가 볼까 이제?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볼까 다시? 와, 이거 쉬운데 생각보다. 오,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야, 야, 쉬워 쉬워 쉬워. 생각보다. 야. 별거 아니네. 야. 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이거 계단도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로 깨로퍼라면 말이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간다. 야, 그냥 올라가죠? 오우씨, 야, 한 바퀴 내려갔어. 오! 바퀴 두 개가 내려갔어. 다시, 다시. 좀 뒤로 갔다가. 하나씩 올라가야 돼, 하나씩. 이거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한 방에 팍은 못 올라갑니다. 아! 올라왔어! 와! 대박! 자, 한번 달려볼까? 깨로퍼를 타고? 야, 대박. 진짜 깨로퍼 진짜 못 올라가는 데가 없어. 야, 깨로퍼는 진짜 못 올라가는 곳이 없어. 메로 메로. 와!
아, 이거 실험이 굉장히 시시하게 끝났는걸요, 여러분? 사무실이나 놀러 가야지. 야, 이거 흙이 묻어가지고 막 돌탱이가 튄다. 굉장히 시시하게 끝난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와, 시시해, 시시해. 저는 처음에 차가 고장날까봐 굉장히 두려웠는데요. 차가 고장날까 두려워한 제 자신이 좀, 에? 한심합니다. 이거 이대로라면 계단도 그냥 올라갑니다. 분명히 말이죠. 예, 계단도 그냥 올라가고, 깨로퍼의 고장 같은 거는 없습니다. 결론은, 깨로퍼는 굉장히 셌습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 실험 정말 성공적이었고요. 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단도 진짜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냥 한 방에 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깨로퍼를 타고 계단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